한편 여전히 대기줄이 길게 늘어선 이곳. 선호 시간을 인내하거나 혹은 포기하고 지나치거나 손님들의 갈등이 교차하는 지점. 공포의 파란색 튜브가 있는 그곳. 바로 옆에서 또 다른 슬라이드 탑승을 위해 줄들이 몇 시간째 대기 중인데 이번엔 단 둘이 탄다. 단출한 2인승 튜브. 3시간 넘게 기다려 튜브 위에 앉고보니 어찌 신나지 않을 수 있으랴. 귀엽다. 춤추다 급 출발한 튜브에 놀라고 깎아지르는 경사에 또 한 번 놀라고 300m 끝없는 길이에 또 한 번 놀란다. 보기만 해도 무섭다. 무서운 건지 좋은 건지 당최 속내를 알 수 없는 고주파 사운드의 고함 소리. 아이고 무시라. 어땠어요? 예, 아 환상. 아, 예, 기다린 거라 했고요. 너무 환상적이고요. 아 오늘 같은 날 너무 재밌게 놀아서 세운 것 같아요. 예. 잠시 후. 뒤를 이어 빨간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온 소녀. 보아하니 모녀지간으로 보이시는데 어머니 타본 소감이 어떠신지요? 자신감 있잖아. 단호하시다. 아니, 자신 타고 싶지 않으세요? 자신 안 타고 싶어요. 왜? 몇 시간 기다리고 타신 건데요? 지금 거의 한 2시간 반? 아니, 그렇게 기다리고 타셨으면 재밌었어야 되겠어요. 무서워요. 재밌는데? 아직도 아직 심장이 돼요. 한 번 더 타세요. 옆에 있는 걸로. 네, 옆에 있는 걸 타야죠. 안 타실 거예요? 안 타요, 안 타요. 그럼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? 이제 가는 데 다른 거 타러 가는 거. 한편 모두가 끼리끼리 즐거운 그곳에서 독야 청청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학생. 궁금해진 5번 카메라. 지금부터 이 학생 밀착 관찰 들어간다. 줄이 길어도 정신 집중. 잘 지켜보라잉. 5번 카메라 잠시 후. 튜브 갖고 왼쪽 계단으로 올라오세요. 드디어 타워 꼭대기에 거의 다 올라온 학생. 혼자서도 참 잘한다. 자기 튜브는 자기가 알아서 챙겨들고 또다시 정상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데 짝 맞춰 줄 서 있는 사람들 사이로 씩씩하게 홀로 계단을 오르는 학생. 근데 그 모습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눈에 띄었나 보다. 한참을 뚫어지게 보는 아저씨. 그래도 학생 굴하지 않는다. 어느덧 꼭대기 탑승 후 코앞까지 올라왔다. 그리고 마침 긴긴 기다림의 결실을 맞이하는 순간 자기 자리가 돌아왔는데 그러고 보니 짝이 없잖아. 두 사람씩 탑승하는 튜브. 과연 이 학생의 짝꿍은? 역시나 혼자 온 5번 카메라 당첨. 학생 미안하다잉. 나이 많은 누나라도 괜찮겠지? 마음 넓은 학생이 이해하길 바란다. 껴주세요. 앞에만 말세요. 왔어요. 출발할게요. 기다리고 기다리자는 순간 으라차차차차차 출발. 시작부터 소리 지르는 5번 카메라. 그리고 그 겁도 많은 아가 왜 앞에 타서 아이고. 24시간 지나면 목 다 쉬겠다. 300m 내내 고함 소리 연발하다 드디어 슬라이드 탈출. 튜브에서 내리는 순간조차도 어지러질 정신 못 차리는 5번 카메라. 동생 보기 안 부끄럽네. 그래도 확인할 건 다 한다. 바로 이 순간 포착 스냅 사진. 5번 카메라와 비교되는 온화한 표정의 학생. 네가 짱이다.